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해 위기 아동 청소년 대응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8일 가양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1년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처럼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니까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그저 평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위기아동청소년 대응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대응 안내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배부되며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지역의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7가지 어려움 호소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과 연계된 지원 기관과 사업들을 소개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대응 안내서가 우리 주변의 위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니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서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 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9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역 내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8일 가양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1년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강서구 보건소, 가양지구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등 7개의 유관기관이 모여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지정 선포식과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가양 4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7개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은 단지 내에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성과 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강서구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기반을 통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유아 자녀와 부모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행사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영유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쪼아맨과 멜롱이 온라인 공연은 오는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공연을 신청한 200명을 대상으로 줌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연을 신청한 모든 가정에게 가족 키트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장난감 키트도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 또 이번 행사의 홍보 영상 시청 인증을 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실시간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은 유튜브 재방송을 통해 공연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번 온라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